되지만 계속해서 저는 더 배우고 싶고 더 배우고 짬이 날 때마다 배우고 있는데요. 전문가는 저의 더 바람이기도 하니까 전문가는 제가 가질게요. 그 대신에 우리 선생님께 뭘 드릴까요? 도전! 네, 우리 선생님이 도전 원하셨으니까 저처럼 꽉 주셔야 돼요. 자, 기억력.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전문가! 여긴요?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뭐였죠? 자신감! 네. 자, 자신감, 이거는 프로 강사든 아마추어 강사든 모두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누가? 내가. 네, 제가. 그 대신 우리 선생님께 뭘 드릴까요? 건강을 드릴게요. 자, 이제 더 헷갈립니다.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전문가 자신감 좋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전문가 제일 먼저 바람이 있으셨는데 제가 갖기가 죄송하니까 손을 꽉 쥐고 계시면 제가 그냥 그대로 전문가를 드리고 자 이쪽 손에다가는 자신감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뭐가 있죠? 도전과 전문가. 헷갈리시면 안 돼요. 도전과 전문가. 자, 여기에는요. 자신감과 건강. 자, 그럼 도전, 전문가, 자신감과 건강이 있는지 손을 뒤집어 주시고. 네. 하나, 둘, 셋. 우와! 신기한 거 보시면 박수 치시면 돼요. 이 해답은 잠시 후에. 네. 자, 재미있으시죠? 네. 지금 이런 맛을 더보는요, 간단한 스펀지 조각이지만 제가 맛을만 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스팟으로 이것만 가지고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 10분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맛을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뭐가 있었을까요? 제가 대상들에게 드리고 싶은 건 이 마술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집중력. 네. 자, 우리 선생님들에게 실제 팁을 쓰시려면 지금 하셨던 거대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라는 거예요. 앞에 만약에 어르신들이 계시면 어르신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하트 하나 가지고 어르신들의 바램도 들어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주제를 바꿔서 담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대상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시고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라는 거죠. 마술은 덤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네.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의 모양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의 모양은 봉처럼 네, 둥글둥글해요. 자, 우리 선생님들도 마음의 모양이 다 둥그신가요? 네. 네, 그러시군요. 뭐 어떤 분은 별처럼 빛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자,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 오늘 차도 굉장히 많이 막히셨다고 들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이 자리에서 저 선생님처럼 배움의 열정을 갖고 계시잖아요. 자,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자, 첫 번째 뭐였죠? 전문가, 도전, 자신감, 건강. 네, 이 모든 거를 우리 선생님들에게 다 제 마음에 모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마술의 끝이에요. 역시 간단한 스펀지 조각이지만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걸 이렇게 보여주시면 박수를 받는데 이렇게 거꾸로 하면 조금 이상해져. 네, 거꾸로 하시면 별로 이렇게 앞마술 같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뽑아주시는 건데. 자, 그런데 아까는 공이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뒤집었어요. 네, 그렇죠. 이렇게 뒤집으시면 네. 돼요. 자, 근데 완전한 공은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해서 공이에요 그러면 공일까요? 아니요. 네, 요거 잡을 때도 이렇게만 잡으시면 공이에요. 네. 네, 그냥 이런 겁니다. 이게 완전히 공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막 이렇게 떠실 필요가 없어요. 자신감. 어차피 내가 이렇게 잡으면 이건 공이야 라고 내가 자신감을 가지면 이건 공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거 공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공이 아닌 거예요. 자, 그냥 자신 있게 잡으시고
계속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죠. 그냥 사실은 이렇게 대고서 뒤집으면 끝나요.